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일 가을의 첫날입니다. 정오입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적대관계로 몰고 가더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드디어 미국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 그리고 미국의 언론, 미국의 전문가, 그리고 친한파들까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경멸한다면은 몰라도.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은 아예 문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되면서 드디어 국내에서도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국을 껴안고 가려다가 상식 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 검찰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껴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일본을 적대시해가지고 반일만 선동하면은 한국 사람 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고, 해이해지고 있는 지지 세력을 결속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죠. 바로 그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어제자인데 최상훈 서울 특파원이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집안에서 궁지에 몰린 한국 지도자, 오랜 적개심을 선동하면서 일본을 겨냥하다. 참 아픈, 문재인 정부의 아픈 제목입니다. 집안에서 궁지에 몰린 한국 지도자, 오랜 적개심을 선동하면서 일본을 겨냥하다. 집안에서 궁지에 몰리자 반일 감정을 선동해가지고 국내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해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해한다는 이야기. 궁지에 몰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게 먹히지 않는 게 일본 국내 여론이 전혀 문재인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합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예민한 영토 문제에서도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외교인데, 이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제목이 말해줍니다. 집안에서 궁지에 몰린 한국 지도자, 오랜 적개심을 선동하면서 일본을 겨냥하다. 이제 딱 간파당했다는 거죠. 요 기사를 요약해서 의역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은 5년 임기 중 중간점을 지나면서 전례 없이 궁지에 몰렸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돈좌되었다. 경제는 침체하고 반정부 시위는 서울에서 늘고 있다. 이런 공경 속에서 일본과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를 통하여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한국 정치판의 오래된 게임의 원리, 즉 일본에 강하게 나가면 득을 본다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공경에 처하면은 괜히 일본, 미국을 자극해가지고 이 전선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데, 한국 정치판에는 일본을 강하게 때리면은 득을 본다는 일종의 플레이북, 게임 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이런 해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문재인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여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려 한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양보하지 않고 독도 방어 훈련을 했다. 윤덕민 전 외교연구원장은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국내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그는 일본에 대하여 새로운 전선을 열어 반일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약해지는 지지 세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윤등민 씨는 미국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후퇴하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라고 해설을 했네요.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역전쟁은 문재인이 공약한 것들이 퇴색하고 있던 참에 벌어졌다. 청년 실업률 개선, 가계부채 줄이기, 북한과의 대화 등의 약속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역작용을 냈고 대학 졸업자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우며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중계했다는 문재인의 공적은 벌써 잊혀져가는 기억이 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 문재인을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이 2015년의 한일 간 종군위안부 최종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하자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로 나섰다. 한국은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시위대는 일본 대사관으로 진격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펼쳐지며 일본 여행을 방해하고 독도 방어 훈련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조국 사태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조국과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기사로 홍수를 이룬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은 분석가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조국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박철희 교수는 이것은 조국 구하기이다. 조국 구하기이다. 그들은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더 큰 충격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박철희 교수의 논평이었다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을 공경에 처하게 했다. 그래서 미국이 정식으로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동북아 안보 정세 오판을 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고 동맹국의 이익에도 해가 되는 것이다. 11월 22일까지 재고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성 강경 발언을 하도록 한 게 문재인의 이 자해식, 자기 집에 불 지르기 식 작은 실수를 듣기 위해서 더 큰 사고를 치는 이런 것인데 이미 뉴욕타임스 기자에 의해서 그 의도가 간파되었습니다. 이걸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뉴욕타임스를 많이 보는데 이걸 읽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뉴욕타임스는 과거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 한국 이른바 좌파들에게 호의적인 언론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그러나 객관적 사실 보도는 아주 엄격하게 하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워싱턴의 뉴욕의 엘리트들에게 영향력이 큰 언론인데 이 기사를 읽고 문재인을 어떤 지도자로 보겠느냐.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그걸 지금 청와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반일선동에 넘어가겠습니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반일선동에 넘어가겠느냐고요. 아니 워싱턴이 누굽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독립운동을 지휘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영국군의 장교로서 프랑스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 반일 종족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워싱턴은 반역자죠. 친영파죠. 친영파. 그래서 워싱턴 기념물도 때려 부숴야 되죠. 이런 속 좁은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문재인 정권을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눈에 훤합니다. 박철희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외교는 아마추어식이고 감정적이며 민족적 자존심만 강조한다. 문재인은 그런데 반일 감정을 선동함으로써 자신이 집권하도록 한 과거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즉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은
친일, 반공, 산업화 보수 세력을 몽땅 묶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친일, 반공, 산업화 보수 세력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친일파로 몰았다 이거죠. 그 상징이 박정희, 박근혜였고, 조국도 대통령과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간 갈등을 중재할 뜻이 없든지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 대신에 그는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아마 설상가상으로 압박하고 나올 것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때 한국의 좌파 세력 사이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의 요약입니다. 워싱턴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욕타임스까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본의 여론도, 일본의 언론도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워싱턴과 도쿄의 여론, 일반 여론, 언론 보도가 반문재인 쪽으로 가면은 그게 파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문재인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막강한 박정희 대통령도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을 통해서 일본 언론을 자극을 해가지고 반박정희로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박동선 로비 사건을 통해서 그게 75, 6년에 있었는데 미국의 언론과 여론이 반박정희로 또 돌았습니다. 워싱턴과 도쿄의 반박정희 여론 이게 다 악화되어가지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카트와 아주 격렬한 논쟁까지 벌리면서 더 사태가 악화되고 여기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해가지고 카트가 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 현장을 본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기는 결심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여론, 도쿄의 여론도 서울 여론에 못지않게 한국의 권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